화면에 보이는 여기 이 웹사이트는 뭐 다른 웹사이트와 별 다른 게 없어 보이시겠습니다만 많이 다릅니다. 일단 이거는 웹사이트가 아니라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웹을 기반으로 해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여기 있는 이 웹사이트 웹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은행으로서의 기능입니다. 근데 그냥 은행이 아니라 자동차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혼자 스스로 동작하는 운영되는 그런 자율주행 은행으로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는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VS 코드라고 하는 편집 도구. 아리한글이 문서 작성하듯이 코드를 작성하는 도구이고 방금 본 화면이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것으로서 그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수천 개의 파일들이 지금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들 각각이 고유한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밑에서 보면 이렇게 웹서버가 열심히 동작을 하고 있죠. 지금 웹서버는 로컬 서버입니다. 앞으로 1년간에 걸쳐서 이러한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예쁜 웹사이트, 그냥 예쁘기만 한 웹사이트가 아니라 굉장한 기능을 갖는 인공지능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은행으로서 변모하는 과정들을 저희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강의로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1년간의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준비물이 있죠. 산에 올라갈 때 등산복과 어떤 아이젠 이런 게 필요하듯이 이렇게 AI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는 준비해야 될 지식과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쭉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본문에 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여행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설명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저희가 별도로 준비한 요 유튜브죠. 유튜브에 요 영상이 올라가 있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영상입니다. 그 영상이 올라가 있는 곳에 링크를 서두에 달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코멘트를 하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스마트폰이나 PC에서 확인하고 바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